그런 얘기인가요? 아, 이번 시간만 잘 버티면 그래요. 아, 집에 갈 수 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일찍 끝나는 거는 용납이 돼도 늦게 끝나는 건 용납이 안 된다. 뭐. 네. 자. 아, 그러면 오늘 뭐 수업 마치고 남아서 공부하고 하신다고요? 아, 그거는 또 아니고, 아, 가는 건 빠르고, 총알 같이 가야 되고, 그렇군요. 그게 저기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거 갖고 공부하시다가 뭐 지문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은 그걸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이 눈에 익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기출을 보시게 되면은 썼던 지문을 재활용을 해요. 예, 그 주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을 때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거는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정리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제스의 무슨 이론이에요? 예.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지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인용한 거죠. 아,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바뀌어서. 예,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준 게 얘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렇게도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고요. 그리고 거주지 분화 현상이 있죠. 예, 이거를 매개로 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이제 중심 업무 지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 지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라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위성도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성도시. 그러니까 여기에 사립 중고등학교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주거가 이제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남편만 일로 출퇴근하는, 그래서 통근자 지대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여기 있는 중심 업무 지구가 기업이라든가 관공서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 지대는 내측하고 위측이 있어요. 근데 내측은 주로 경공업 지구니까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요. 외측은 태화 주거 지구니까 불량 주거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점유지대가. 여기서부터 거주지가 분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불량 주거지에 살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몇 년 지나가지고 돈이 좀 모이게 되면은 얘보다는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은 쪽을 찾아서 이제 이주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거주지가 분화된다는 거죠.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여기에 살던 사람이 또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게 되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거주지가 어떻게 돼요? 분화돼서 무슨 지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급 주거지역이 존재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래서 반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줄어든다? 도시 문제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줄어든다? 예, 도시 문제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동심원 지대의 양가로 1번에 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요.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줄어든다. 예, 그러면 이제 틀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점유지대 위치 있죠. 얘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 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서 한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 지구 있죠.
얘가 고소득층의 주거지보다는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유는 직장하고, 그죠? 일자리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까지, 구별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일반성이 좀 결여가 되죠. 예. 그리고 도시의 공간 구조는 원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원을 변형한 별모형의 구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동심원 이론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호이트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설명할 때 어떻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설명한다 그러면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 예, 그래서 이게 도시의 성장은요, 이 교통축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예,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에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처럼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얘네를 중심으로 원을 변형한 이 모양이 있죠. 별 모양이 있죠. 예,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로의 끝에 무슨 주거지구가 조성이 되냐면 고급 주택지구가. 그러면 요 주변에 누가? 예, 중산층들이 요 주변에 주거를 정하고요. 저소득층들은 좀더 떨어진 곳에 반대편에 위치한 공장지구 있죠. 그 주변에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고소득층의 주거지구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분리되는 주거분리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교통축에 의해서 고급 주거지구가 조성이 되면요. 주택가격에 대한 뭐가? 지불 능력이 좋을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쪽에 주거 입지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다는 얘기는 도시가 성장을 할 때는 우리 교재에도 돼 있지만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뭐가? 그렇죠. 소득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시험에 두번 나온 거예요.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다. 근데 여기에서도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저소득층들이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여기는 누가? 고소득층들이 더 도심에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좋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이에요. 얘는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얘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도 단점은 있어요. 이 도시의 성장의 모든 구조를 고급 주거지구만을 중심으로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능은 다 무시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페리스하고 예, 울만의 무슨 이론? 예, 다핵심 이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기 있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하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보면 도시의 중심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단핵 도시. 예, 여기 있는 얘만 무슨 도시? 다핵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게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 안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시험에서는 주로 이걸 내죠.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도시 지역 안에 가게 되면 새로운 공업단지라든가 또는 왜 유통단지라든가 또는 주택단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경과할 때 도시 내에서. 그럼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핵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다에게 발생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렇게 해놨죠.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이 있죠.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철도를 통해서 수송하기 편리한 것, 또는 분량이 너무 크면 이 선박을 통해서 수송하기 편리한 곳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핵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인천에 가면은 그 남동공단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 항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물자를 수송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경인고속도로만 타면은 교통비용이 배가가 되는 거죠. 막혀서. 그래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또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기업들은 인천이잖아요. 이 중간쯤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갖고 생산하면 일로 다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들어오면 여기서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도 뭐는 많이 들어가겠어요. 수송비가. 그럼 아니면 연안 수송을 해서 배 태워갖고 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용이한 쪽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 우리가 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업종이 서로 한 곳에 입지하려는 집중 경향성이 있죠. 유사한 도시활동은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직접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쪽이 좋냐면 수요가 많은 쪽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대학가 있죠. 예, 신촌에 가면 대학가가 있는데 거기 대학만 있는 게 아니죠. 주변에 주거지가 쫙 포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거지가 있으니까는 도소매라든가 상업 또는 유통시설이 거기 또 쭉 포진하고 있죠. 그러면 유동인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장이 많죠. 그래서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있죠. 예,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소상의 그림으로도 설명해 드렸는데, 고급 주거지구하고 공장지구는 멀리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그 다음에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 도심에 입지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슨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지대지불 능력이 뛰어나야겠죠. 거기에 따라 핵이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주로 이거 갖고 얘기해요. 다 핵이 발생하는 이유.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작년에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지문상으로 따로 띄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작년에 나온 패턴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입지론,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있죠. 이 세 개를 묶어서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 뭐 이런 거. 아니 저를 째려보면 곤란한 게 제가 낸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 냈고, 그죠? 선생은 거기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아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는 않았나요? 이게 어?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여기까지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아, 뒤에 나오면 그게 더 힘든가요? 자, 그래도 그거를 조금은 우리가 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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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에 우리가 도전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그랬으면 지난 겨울에 갔었어야 됐다고요. 그죠? 봄이 되기 전에. 근데 지금 뭐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박한 양반은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질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지? 예? 되겠지?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학원에 나서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면은 성적이 이 60점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온다고요.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험장에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한번 왜 이제 그 요령권 뭐 기출문제 한번 이렇게 훑어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짧게 하라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번 훅 훑어보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야 뭐 과락이 속출하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50점대는 간다고요. 이게 외만 공부하면 가는데 여기까지 몇개 차이에요? 4개 차이라고 해요. 4개. 그몇개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터무니없는 점수로. 그래서 이게 묘한 게 뭐냐면 공부했잖아요. 시험 봤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이게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로 떨어지면 깔끔하게 버리겠는데 애매한 점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시험 끝나면은 에이, 안 해. 그러고 버려놨다가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고, 아, 그래도 그게 좀 괜찮았는데. 그리고 다시 재도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여기 와서, 그죠? 장기화되는 사람이 있고, 예? 예정된 시간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좀 묘한 데가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한 번에 되기만 하면은 꽤 괜찮다고도 할수 있어요. 어느 주부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헬스도 해보고, 그죠? 뭐 수영도 해보고, 뭐 에어로빅 다 해봤는데 얘만큼 신박한 애가 없다는 거예요. 얘만큼. 왜 그러냐면 적절한 스트레스도 주고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서의 탈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나름 괜찮더라,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거죠, 그게. 아니, 그런 데도 있어요. 저기, 시어머니가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따라. 이렇게 내보낸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거죠, 그죠? 자.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요. 튜넨의 예, 고립국 이론이에요. 튜넨의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아까 배웠던 위치지대 있죠. 예,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고립국이라는 것도 있죠. 예, 이게 제목이 왜 고립국이냐면 평야에 가상 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국이라는 거는 외부하고의 교육은 없어요. 이 나라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고립국 안에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아요. 아까 위치지대 개념하고 똑같죠. 예. 그리고 이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도시가, 이게 시장이 존재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위치지대 개념 배우셨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대라는 게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뭐 예, 수송비를 빼고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격하고 생산비가 일정해요. 그러면 지대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예,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랑 똑같이 시장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뭐가 절약이 돼요? 수송비가. 그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그러면 이 수송비의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작물을 경작할 때그 예를 들어서 종류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하고 거리가 가까워질 때 여기서 무슨 농업? 원예 농업. 그러니까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제안한 게 뭐냐면 그게 임업이에요. 임업을 제안을 하게 된 거는 고립국의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독일의 주 연료수단이 땔감이었어요. 나무를 떼서. 그런데 얘가 운송수단이 우마차다 보니까 임업이 만약에 시장 외곽에 있으면은 겨울에 땔감이 부족할 때 우마차에 실어서 시장으로 수송을 시키면은 한 4박 5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시장에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현대 도시하고 안 맞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니까 양하고 소 이런 것들을 사육을 해요. 그럼 얘네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의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얘들을 사육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쩔 수 없이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무슨 차이가 발생해요? 예, 거기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거기에 따라 경쟁하는 작물의 종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경작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나중에 도시 공간 구조도 똑같이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도시 공간 구조에서도 보면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고 외곽을 나갈수록 무슨 이용이? 조방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시장에 가까울수록 무슨 농업이 이루어지고요. 예,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을 나가게 되면 무슨 농업? 예,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그 고립국 이론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농업적 토지 이용이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는가를 연구한 최초의 이론이 독일의 농업경제학자인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양태는 경작 농산물의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고 중심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 돌리면 링이잖아요. 이게 링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심원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요.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수송비 절약이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하고 수송비는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그래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무슨 농업이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일부 교과서를 보면요. 위치 지대를 앞에서 설명을 하면은 얘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이 다 돼 있다고 보고. 그런데 예전에 원래 여러분 시험에 출제할 때는요. 얘가 먼저 나왔어요. 고립국 이론이. 예, 고립국 이론을 냈다가 지대 이론이 부각이 되면서 예, 글로 이제 인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여기는 거의 지금 등장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 이론에 보게 되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문 정도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공업 입지론이라고 있죠. 자, 공업 입지론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여기에는 이제 베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을 가게 되면 크리스탈라우가 또 등장하죠. 아마 제 기억상에는 크리스탈라우가 베버의 제자일 거예요. 예, 같은 독일학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이쪽은 상업 입지 쪽으로 이제 구성을 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베버의 이론을 보면은 무슨 비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인데 여기에 가정은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크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뭐를 절약하는 거? 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예, 거기 보시게 되면 그 공업 입지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독일의 경제학자인 베버인데요. 63페이지 상단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생산비가 최소일 때 기업의 이윤이 최대가 된다는 생각하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최적 입지 장소로 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 63페이지 상단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예요. 얘가 일정할 때는 뭐를? 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곳이 최고의 최적의 입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그래서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입지 단위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입지 인자가 있죠. 그러면 입지 단위라는 건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뭐 얘기했어요. 개개의 비용 항목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가 원료비라든가 수송비라든가 이런 비용 항목을 얘기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입지 단위로 봤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입지 단위로 볼 때 즉 수송비를 기준으로 볼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예, 거기가 입지 인자고요. 베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가 수송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노동비라고도 출제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력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 중에 배번은 이걸 제일 중시했다는 거죠. 수송비를. 예.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수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배보의 최소 비용의 이론에 의하면 수송비, 임금, 뭐, 직접력 있죠. 예, 이게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되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얘네들은 최소, 얘는 최대가 되는 지점.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설명할 때 뭐를 가지고 지도 그려서 한 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최소 수송비 지점이 있죠. 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지 삼각형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공간은 다 평지예요. 예, 이게 굴곡이 있으면 예, 수송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다 평지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 이제 이 지점이 이 P 지점이라는 게 최소 수송비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하고 Y 있죠. 예, 이게 원료의 무게. 그 다음에 이 Z라는 게 제품의 무게. 그리고 A하고 B라는 게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의 거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게 공장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최소 수송비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수송비라는 건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게 곱하기 어디? 거리.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계산한 게 그게 뭐냐면 수송비가 되겠죠. 그죠? 예. 이게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죠. 그게 최소 수송비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그림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원을 그린 것도 있죠. 예, 이걸 우리가 등 비용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여기가 최소 수송비 지점이잖아요. 근데 지점을 만약에 이 지점으로 바꾸죠. L 지점으로. 이게 이 지점이 바뀌게 되면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 이동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송비의 크기가 동일한 지점이 있죠. 그거를 연결한 선을 우리가 등 비용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10원 주고요. 여기를 20원. 자, 그랬을 때 P 지점이 최소 수송비점이죠. L 지점이 최소 노동비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격차는 뭐냐면 노동력은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돼요. 근데 지역 간의 노동비의 격차가 있어요. 임금의 격차가. 근데 이 지점에서 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10원 절약이 된대요. 10원이. 그런데 일로 이동하면 추가되는 운송비가 10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시험에는 이전해야 된다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출에도 안 실렸지만 그때 당시에 포맷으로는 되게 복잡한 포맷이었다고요. 박스를 주고 이런 게 옆에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리고 조건이 이 조건 중에서 최소 수송비 지점하고 최소 노동비 지점 있죠. 두 개만을 고려를 해서 예, 최소 생산비 지점을 결정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도 지문이 한 네 줄, 세 줄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박스 들어가 있었고 이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그때 당시에 KBS 9시 뉴스에 실렸던 그림이에요. 아나운서 뒤로 올해 중개사 시험이 무척 어려웠다고 수험생들이 얘기를 할 때 이 그림으로 떴던 거예요. 이게. 그때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죠.
그때 당시 학생들의 반발이 그거였어요. 교과서에 없는 거 냈다고. 뭘 없겠어요. 이론이 있으면 이게 있는 거지, 그 안에. 그렇지 않아요?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우리 수업할 때 이렇게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싫어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도 그려서 얘기해 준 거예요. 지도 그려서. 근데 어쨌든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참고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이니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죠? 5월도 다 가는데.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래쉬의 무슨 이론이 있어요? 예, 최대 수요율이냐. 그러니까 래쉬는 반대로 뭐가 많은 곳에 수요, 그렇죠? 예. 아, 확실히 뭐 끝날 때 되면 목소리가 그렇게 활기찰 수가 없어요. 그죠? 1교시하고 마지막 시간하고는 이게 틀린 거예요. 아, 벌써. 그게 참 학창시절하고 똑같죠? 학창시절에도 참 일단 끝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이 중간에 점심시간. 예.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 들어가서 끝나면 가는 뭐 이제 그게 참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있죠? 요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이게 지문에 한번 나온 거죠. 래쉬의 무슨 이론? 최대 수요 이론. 그러니까는 공장의 입지는 뭐가 제일 많은 곳에?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입지해야지 제품의 판매량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예, 그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이윤이라는 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게 수익인데 여기는 거꾸로 이게 일정하다고 그런 거라고요. 비용이. 그러면 기업의 이윤이 커지려고 그러면 이 수익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린 거잖아요. 상품의 판매량 있죠. 예, 이게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그럼 상품의 판매량이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시장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시장의 중심지에 공장이 입지하면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고요. 그때가 판매량이 제일 많아진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수요 원추형을 그려놓고 이게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추형까지는 또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이론 정도만 알아두셔야 돼요. 표정이 조금 아까 입지 삼각형 그릴 때부터 표정이 조금 안 좋았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 원료의 개념과 원료 지수라고 해놨죠. 예. 우리가 만약에 공장이 보편 원료만을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죠. 그러면 원료 또는 시장 어느 쪽에 입지하겠어요? 보편 원료만을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시장이 가깝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보편 원료라는 것이 물이나 공기처럼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원료잖아요. 그럼 시장에도 있고 원료 산재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두 개의 원료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입지하냐에 따라서 수송비의 크기가 틀려지겠죠. 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버가 제시한 게 원료 지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원료 지수라고 있죠. 원료 지수라는 것은 제품의 중량분에 현재 원료의 중량을 얘기를 해요. 그죠? 요게 1일 수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니까 얘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일 것이고 얘는 중량이 불변이니까 얘는 자유입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중량이 증가하는 애니까 얘는 시장 지향적인 산업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료 산지가 있고요.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첫 번째 우리가 시멘트를 생산해요. 시멘트 100kg를. 그러면 얘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주 원료가 석회석인데 석회석을 100kg를 투입을 하죠. 그러면 시멘트 100kg가 생산이 안 돼요. 여기 불순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를 100kg를 만들려고 그러면 원료는 얘보다 조금 더 집어넣어야 돼요. 한 120kg. 그러면 100분의 120이면 1.2 나오죠. 1보다 크잖아요. 그 얘기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낫다? 원료산지. 그러니까 여기서
120kg짜리 원료 있죠. 얘를 시장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20kg를 줄여서 판매하는 거하고 여기서 몇 kg를 줄여서 여기서 20kg를 줄여서 100kg 만들어 갖고 시장으로 보낼 때 수송비는 이게 더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이 감소하면은 어디에?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얘가 콜라예요. 콜라 100리터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게 원액이에요. 원액을 만약에 10리터를 넣어서 100리터 생산한다고 가정하자고요.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1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 10리터를 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물 90리터를 플러스해서 제품 생산할 때와 여기서 얼마를 플러스해서 90리터 플러스해서 100리터 만들어가지고 시장으로 보낼 때 수송비와 어느 게 싸게 먹히겠어요? 그렇죠. 시장에 입지해서 예, 적은 원료를 갖고 오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완제품이 될 때 중량이 증가되는 애들은 어디에? 그렇죠.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 내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버의 3대 인자 중에서 가장 중시했던 게 수송비잖아요. 그러니까 수송비의 크기를 놓고 따져봤을 때 원료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시장 또는 원료 어디에 입자는 게 수송비를 일단 절약할 수 있냐를 구별을 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산업 특성에 따른 입지형이라고 65페이지에 있죠. 예, 거기 가면은 노동지향적인 거, 그 다음에 직접지향적인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가면은 중간지향적 있죠. 그게 적환지점이라는 거예요. 적자가 쌀 적자고, 환자가 바꿀 환자예요.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있죠. 예, 거기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원유 아시죠? 기름. 원유는 이 무게하고 크기,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탱커선 같은 이제 배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부산항에 입항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철도로. 철도로 바뀌었을 때 만약에 대전쯤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륙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송수단이 바뀌는 요 주변이 있죠. 울산이라든가 포항 같은 때 석유화학 뭐 산업이라든가 정유산업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곳에 입지했을 때 뭐를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직접지향적인 산업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 이런 거 얘기해요. 울산에 가게 되면 이 H자동차 공장 있죠. 그러면 걔네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하청업체들이 거기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공통의 뭐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인력이나 기술이나 이게 다 거기 모여 있죠. 그러니까 완제품을 생산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거 얘기하죠. 노동지향적인 것은 값싼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예, 거기에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영남 내륙 지방이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섬유산업이 주로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죠. 부산에서는 신발산업이 발달을 했고 자유입지형이라는 거는 수송비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얘네들도 우리가 자유입지형이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S전자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 수원 이쪽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근무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근무 조건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주거 환경 또는 매서 교육적인 거 지원을 해줘야 돼요. 참고로 여기 충청권에 가게 되면 얼마 전에도 무슨 이렇게 사고 터지 같은 그 공단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고등학교 유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전국에서 잘하는 사람도 스카트해오고 그래서 교육적 환경의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좋은 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밑으로 내려가면 포항 있죠. 예, 그래서 포스코가 걔네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쭉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예, 애들 교육적인 부분은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조인이 안 되면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요. 표정이 조금 더, 예, 하면 참. 어쨌든 간에. 아, 대신에, 예, 조금은 뭐가 여러분들이 좀 유리했던 거냐면,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해도가 조금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속도가 조금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한 군데 머무르면서 계속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하고 막 이랬을 텐데, 예, 그렇단 얘기죠. 궁금한 거는 또 확인해서 물어보시고,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것도 추억인데, 그죠? 예, 이 추억이라는 게 10월 31일 지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월 저기 2일부터는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와야 되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 갈 데 많은데 여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